10시의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슈나 테마성인 흐름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 일단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2516포인트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 탄력이 둔화되면서 아래쪽으로 꺾이는 모습의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은 2조 원 좀 넘게 3조 원에 가깝게 실리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251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의 개인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구간 개인에서 543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531억 원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은 거의 관망세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를 주고 있지만 이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성인 그런 양상들을 보이며 현재 56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현재 업종별 등락에서도 하락하는 섹터들이 조금씩 많아지며 혼조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섹터들 가운데서는 전기가스업 섹터가 제일 약하게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쪽에서의 하락세가 결국에는 전기가스업 섹터를 끌어내리는 흐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설이나 화학 종목들 같이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의 하락세가 조금씩 펼쳐집니다. 네, 현재 상승하는 업종에서는 섬유유복이 1.8%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무려 7거래일 만에 FNF가 반등하면서 섬유 의복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기계 섹터를 보시면 1.3% 강세입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LIG 넥스원인데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단숨에 신고가 터치가 나왔고 시초가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20%에 가깝게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계 섹터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약품과 음식료품, 서비스업 섹터도 현재 구간 상승하는데요. 다만 탄력은 강보합권 정도로 약간 제한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혼조세로 진행되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0.5% 하락으로 72,2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으로 127,7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반도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업 총수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혼조세 양상으로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은 조용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호재나 악재성 뉴스 없이 오늘은 조금씩 하락하거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판 보시면요. 오늘 먼저 보시면 자동차나 기아 쪽으로 먼저 보시면 현대차, 기아 모두 하락권에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0.4%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랐던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나 조금씩 탄력이 약해지거나 네이버는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까지 눈에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경우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데 뉴질랜드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치고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사실 움직이고 있는 특징 종목들은 정치 테마 쪽에 가깝습니다. 테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 보시면 신당 창당을 위해서 실무 준비 단계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말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만난 뜻을 밝힌 가운데 내년에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제3지대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었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테마 종목들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국철강 13% 급등으로 5,540원 기록하고 있고요. 범양건영 그리고 주연테크 모두 9% 강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한창이나 삼부토건까지도 현재 구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양봉이 길어지는 가운데 0.9% 상승으로 838포인트 터치하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상당히 유사하게 3조 원 미만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의 출발을 보여줬었는데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올려가며 3840선에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1% 가깝게 오른다는 점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시면 다만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 비슷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수급적인 부분들도 변화합니다. 현재 개인을 보시면 30억 원 매도 우위로 전환한 가운데 외국인 253억 원 매도세 기록하고요. 기관 쪽에서 빠르게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금융투자나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해지며 412억 원 사자세를 기록합니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지수 분위기 좋다 보니까 역시나 그래도 이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 3거래일째 강세를 주도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째 급등 흐름을 기록합니다. 현재도 4.6% 이상의 상승세로 327,500원 수준이고요. 에코프로도 1%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주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이상의 상승세로 76,200원을 기록합니다. 하락하던 LNF도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2차전지 소재 관련 섹터들의 이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네, 다음 판을 보시면 오늘 HLB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이전을 위한 전자투표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에 1.9% 상승으로 34,000원 기록하고요. HPSP는 약간 조정 구간입니다. 현재도 2% 하락세, 그 외 JYP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해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오늘 상승하는 분위기 11위에 랭크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지금은 확실히 코스피 시장에서도 정치 테마 종목들의 흐름이 강했다면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이슈에 관련된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함께 와이더 플래닛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와이더 플래닛이 장을 마치고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들의 이 배우들이 좀 포함이 됐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함께 참여하고 최대 주주는 배우 이정재 씨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소식에 와이더 플래닛 바로 상한가 터치했고요. 6,270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보시면 TN 엔터테인먼트 상한가 터치하면서 2,730원이 점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사명이 변경돼서 예전 이름 초록뱀 ENM으로 조금 더 익숙하시죠. 이전에 와이더 플랜이 전환 사채 발행 당시에 참여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실 수 있겠고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요.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위즈윅 스튜디오 현재 구간 26%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는 위즈윅 스튜디오의 자회사 또 레몽레인이 있죠. 현재 14% 급등으로 13,360원 부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묶이게 되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요. 이외에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매기가 확산되면 전반적으로 이슈성 플레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묶어드렸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